안녕하세요, 젬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LA에 온 만큼 그동안 미싱아웃 하고 있었던 힙스터들이 간다는 LA혼 마켓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마켓은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올가닉 제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마켓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비싼 것인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인플루언서, 모델, 헐리우드 스타들이 간다고 유명한 곳이에요.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곳에서 장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가면 누군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LA혼 마켓은 헐리우드 셀럽과 콜라보한 스무디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헤일리 비버 스무디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가격이, 스무디에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유명하더라고요. 오트밀, 오버나잇 오트밀. 이 가격은 9불 50, 13,000원 정도. 디톡스 밀크입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데 맛도 다양하고, 특히 이거는 색깔이 미쳤어요. 색깔이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려 40불이에요, 40불. 유명한 에로원 물입니다. 워터. 1.9L. 20불입니다. 물에 이만큼 투자할 정도면 정말 찐 부자겠죠? 난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이 아닌 진짜 병에다가 넣어서 주고, 병을 다시 가져가면 돈을 환불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와서 찍으니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들고 다녀도 그냥 쟤 또 와서 뭐 찍나 보다, 좀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아, 고기들입니다. 이런 고기를 골고루 골라서 이게 좋은 고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필레 51불고기. 이거는 뭔가 좋아 보인다. 엄청 신선해 보여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패키징부터 너무 귀여운 옐로우거든. 하바네로 핫소스. 이거 유명한 에로원 하바네로 핫소스입니다. 가격은 12불 50. 20불입니다. 우유 하나에. 커피도 보이네요. 패키징 너무 이쁘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하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브랜드일 테니까. 이쪽은 각종 와인. 집들이에 선물하기 좋은 예쁜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친구 만날 때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하나 구매하도록 할 거예요. 이 치레나 비어스러운데 알코올이 안 든 아저씨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네, 친구들이랑 짠만 하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러플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트러플
수도 있어요. 저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7.89. Oh, okay. Is it good? Oh, is it? Okay. Thank you. 이게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데 비타민C도 있고 글루타치온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되게 좋은데 비타민C 1000mg죠. 이렇게 박스로도 팔더라고요. 근데 낱개로는 4불이고 비타민C는 60불, 글루타치온은 85불이네요. 여기 있네요. 시모스 젤 컬렉션. 가격도 40불이나 하는데 이거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는 이거 못 마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숲이에요. 숲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숲을 이렇게 판다는 것도 좀 유니크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치도 팝니다. 백김치.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거는 깍두기도 있네. 어떤 맛일까? 미국화되어 있을 것 같아. 술을 못 마시는 저한테 이게 논 알코올릭 비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선한 과일들. 한 귤 8개가 14불 99. 코코넛을 파는데 너무 귀여워요. 코코넛 빼요. 이거 집에서 어떻게 깨먹냐. 여기는 다 유기농 야채들. 이미 이렇게 팩에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이 있고, 이 잡채 같아 보인다. 이건 뭐지? 비트. 왜? 가방 가격은 50불. 이게 뭐라고 하는데 50불일까요? 이게 총 60불짜리 런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우선 이 비싼 올게닉 런치. 오이 아보카도 샐러드, 버팔로 칼리플라워, 아히 투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일리 비버 스킨 소스. 맛있어. 딸기 스무디? 그냥 딸기 스무디예요. 뭐가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맛있는 거예요. 스무디 맛있어요. 딸기 팡팡 터지는 그런 맛? 아이 투나. 투나가 신선하지 않으면 확 맛이 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되게 탱글탱글한 투나예요. 버팔로 칼리플라워. 맵다. 버팔로 칼리플라워는 왜 유명한지 알겠네요. 맛있어요. 샐러드? 이게 괜히 비싸서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우이가 정말 진한 맛이 나요. 우선 LA온을 다녀오고 느낀 점은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하다. 정말 더럽게 비싸다.
맨날 내가 여기를 가서 장을 본다? 이건 진짜 또 다른 삶이 아닐까. 그래도 여행 온 김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고 또 기념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번 LA온 경험으로 인해서 두 번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새로운 스무디 콜라보레이션이 있으면 또 한번 가고 싶긴 하네요. 이거 마시러. 15,000원짜리 스무디. 이 플레이트는 무려 39불이었다는. 근데 이것도 둘이서 같이 나눠 마시고, 저 런치도 둘이서 같이 나눠 마시면 그래도 가성비가 있는 체험이지 않을까. 제가 혼자 와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쓸지 모르고 갑자기 막 털리니까 좀 정신도 같이 털리는 것 같고.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